가진 그런 시간하고 재산밖에 없더니 어찌 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왕발씨씨씨 네, 만수무강하시고 아파트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사랑합니다. 세상 어딘가 말릴 줄 곳을 칩시대여 찾으리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까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소사라져도 해가 기울면 저물이라 날에게 내가 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생을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세월이 오가는 길에서서 천년밤이 내리리라. 천년밤이 내리리라. 여보 사랑해요.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21,000원 21,000원 벌었습니다. 2,000만 원 벌었습니다. 어, 저기 또 나오시네. 지금 놀잖아요. 우리는 부부이신 동체옵니다. 안녕하셔라. 네, 반갑습니다요. 지금 각설이가 노래가 딱 끝났는데 앉아서 박수를 성심성의껏 이렇게 한 번씩 쳐주신 분들 올 2019년 한 해 그저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그저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대박 터뜨리길 바라겠습니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절대 회장님. 이혼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3억 1000만 원이면 우리 아파트 두 채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걸로 오늘 계약 걸어볼 것어. 그렇지 그렇지. 예. 거지도 내 집 마련에 그럼요. 있을게. 어, 그럼요. 예? 그저 한양립스에서 이렇게 큰 그쵸? 예, 희망을 주셨은게 서방님 최고야. 오늘 서방님 어. 절대 배신 안 할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 잘 어울리죠?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혼여행은 청주로 가자고요. 내숭 옆에 남편은 깜짝 들고 감소리하고 부인은 이렇게 깔끔한 옷 입고 사회를 봅니다요. 난 그대가 더 좋아. 거지 왕자야. 깡통만 충분하면 돼. 우리 깡통만. 다른 거 없어. 마음만 따뜻하면 되는 거지 뭐. 어, 저, 오늘 이렇게 한양건설 한양립스 그저 청주 내수에 있는 한양립스 이렇게 예,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다 떨어진 각설이라서 깡통 하나 이렇게 달랑 들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건 이 자리에 절대로 불청객은 아닙니다요. 그럼요. 예? 그저 오신 손님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서 뭐 짧은 시간에 폼나게 놀다 갈라고라. 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박수 오셨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요. 그저 오늘 요 시간만큼은 앉아 계신 형님들 누님들 그동안 가정에서 쌓이던 스트레스 피로를 각설이 왕발이랑 한번 멋지게 해소시키고 귀가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요. 아시겠지라? 네. 네. 그제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요. 예, 깡통에 동냥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제 편안하게 지켜보십시오. 예, 그제 돈 많은 회장도 자만하면 하루아침에 거지되고 우리같이 얻어먹는 거지도 노력만 하면 하루아침에 회장되는 게 현실입니다요. 예, 그제 갑이라고 평생 갑이 갑질만 하겠어. 살다 보면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안 그렇소? 예? 거지하면 옛날에는 정말 학대만 받고 외면만 받았습니다요. 예?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세상이 바뀐 게 거지도 이제 초대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요. 내가 얻어먹는 거지지만 나도 오늘 이 한양립스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온 놈이요. 예, 지나가다가 얻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요. 초대돼서 온 사람이다 이것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얻어먹는 거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저 인간으로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건 여러분이나 이놈이나 똑같습니다요. 예, 그제 일단 그저 분위기가 분위기니만큼. 그래도 노래를 불러야 한 게 옛날 거지는 한 푼만 줘. 이거 싸가지가 없는 거지요. 몰상식한 거지입니다요. 요즘 거지는 노래를 잘해야 돼. 그래도 얻어먹더라도 염치와 체미 서분다요. 아시거지라? 아미세 한번 불러볼게요. 렛츠고. 박수 쳐보여. 날씨도 안 추운데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아미세 당신 남자의 애간장만 배우는 여자 안 보면 멋있고 미워라 다가서면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세 아미세
괜찮아. 노래 안 불러도 괜찮아. 우리는 이제 수입 다 잡았어. 아파트 다 바뤘어. 우리는 걱정하지 마.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우마군. 분양 잘 될 겁니다. 괜찮아. 우리는 5만 원 주신 왕 회장님 고맙습니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발씨의 그 왕손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고맙습니다. 국가를 모셨던 대통령을 모셨던 그치? 족보 있는 여보라. 아니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 족보 있잖아 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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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이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하시는 사업마다 네. 모두 그냥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동양했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요? 예. 아무리 거지지만 양심은 있지라. 어제 네. 그럼 우리 왕바씨 그냥 다시 많이 되옵니다. 예. 조금 이따 얘기. 옆에 여보 조금 이따 얘기해요. 그저 대사 다 까먹었네. 예. 일단 그래도 쉬고 쉬고 들어가야. 뭔가 얻어먹더라도 영치하서 틈이 있어본 게 에? 각설이 깡통에 한이 맺힌 곡 하면 그래도 각설이 타령입니다요. 예, 거지 같은 노래지만 한번 대차게 불러보겠습니다. Let's go. 꿨는데 이렇게 깡통에 대박 칠 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만 원짜리도 큰데 우리 같이 거지한테 이렇게 5만 원짜리는 정말 상상도 못. 그지 고맙습니다 누님. 그저 남자도 내기 힘든 큰 돈을 고맙습니다 누님. 그저 건강하시고 누님 거지 바람은 올 한해 임신 한번 더 하시길 꼭 기도하겠습니다요.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누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몸조심을 해야지. 없는 놈이 갑자기 돈이 많아도 불안한 시상인 게. 예, 각설이 타령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끝맺음을 하고 예,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곡 좀 더 하겠습니다요. 예? 그래, 그래도 한양립수 이렇게 행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손톱만치나마 후회하지 않으신 것큼 각설이 왕바리가 멋지게 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다 옹치 말하고 박수라도 한번 청해 주시다면 각설이 춤 한번 춰볼게요. 어. 오빠 언니들 지금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손을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정말 저도 팔자소관이겠지만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돈 몇 푼 벌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날씨와 상관없이 이렇게 옷을 벗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쁘게 봐주세요. 네, 저도 멀쩡한 정신에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옷 벗고 무대 서는 거 정말 또라이도 아니고 정말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꿈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벗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좋아서 웃는 거야? 비웃는 거니? 좋아서? 네, 정말 여자로서 남자 하나 잘 만났으면 미쳤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옷 벗고 무대 쓰겠어요? 남자복이라고 지지리도 없는 년이에요 진짜. 저도 수년째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옷 벗고 무대 쓰지만 남자복은 없어요. 남자들이 내 모습만 보면 이렇게 이뻐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 모습을 보자마자 이 씨벌려나 그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정말 오늘 이 자리만큼은 그러한 분이 안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옷을 벗고 내 의미대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해 주실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심이 깊은 여자라고 자보고 사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거짓부렁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이쁘다고 아가씨 오늘 하룻밤만 아가씨랑 동침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그 할아버지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꼭 나이 드신 분들이 한번 달라 그러면 꼭
할아버지를 모시고 모텔로 가서 꼭 한 번씩 줘서 보냈어요. 그 정도 어른말을 공경하고 산 년이에요, 제가. 네, 효심이 그렇게 지긋해. 미친년이지, 내가. 바라지근하게 줘, 그럼. 네, 알았어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그저 남은 시간도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노래 한 곡 좀 부르고 작별 인사를 올릴까 합니다. 그 엘프로 황포도 때 B플랫으로 한 번만 해주세요. 황포도 때. 네. 아무튼 제가 노래하면 앵콜은 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시간으로서 노래 자랑도 하시고 여러분 장기 자랑도 한번 여기 와서 한번 하면서 하루를 즐거운 쉽게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사고 오셔.